안녕하세요. 알차고 친절하고 생생한 방송 TV 공개 채용의 알찬 MC 정호선입니다. 네, 알찬 MC 최균입니다. 네, 바보처럼 꿈꾸고 바보처럼 상상하고 바보처럼 모험을 하라. 네. 이 스티브 잡스가 한 대학 강연에서 한 유명한 명언이 된 건데요.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이 항상 염두에 두면 좋을 그런 명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잡스 형이 또 그런 얘기를 했네요. 네, 잡스 네. 오빠가. 그렇습니다. 이 과거에는 학습 능력이 탁월한 수재들에게 어떤 주로 기회가 주어졌다면요. 지금은 꿈을 꾸는 현명한 바보들에게 기회의 문이 열려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매주 다양한 기업들을 만나보지만 네. 대부분 현실에 안주하는 기업들이 없잖아요. 네. 끝없이 도전하는 그런 창의적인 인재들을 찾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계적인 거장이나 석학치고 바보스럽게 한 분야를 집착하지 않은 인물이 없는데요. 저희도 이 취업이라는 한 우물을 아주 깊고 넓게 파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포부가 야심차신데요. 보통 네, 정도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먼저 이번 주 취업 날씨부터 살펴봐야겠죠. 오늘부터 새롭게 합류한 미녀 MC죠. 진짜 미녀인가요? 진짜 미녀입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강 MC가 전해주실 겁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지역별 채용시장 기상도 전해드리는 김가영입니다. 자, 오늘은 5월 둘째 주 채용 날씨 전해드릴 텐데요. 지난주 채용시장은 8,000건 이상 줄어들면서 전국이 흐리고 구름 많은 날씨 보였습니다. 자, 이번 주는 전국적으로 채용 소식 늘어나며 대체로 맑은 날씨입니다. 자, 상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자, 서울 지역입니다. 37,910건으로 지난주보다 1,154건 증가했습니다. 매우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다음은 경기 지역입니다. 자, 2,275건으로 지난주보다 446건 증가해서 대체로 맑지만 조금 구름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강원 지역입니다. 448건으로 21건 증가했네요. 역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자, 충청도입니다. 충청북도는 1,175건으로 58건 증가해 맑은 날씨 보이고 있고요. 충청남도는 1,839건으로 22건 증가, 역시 맑습니다. 전라도 지역입니다. 전라북도는 833건으로 31건 증가했고, 전라남도는 역시 375건으로 22건 증가했습니다. 두 지역 모두 비교적 맑은 날씨입니다. 자, 다음은 경상북도입니다. 1,210건으로 27건 증가했는데요. 대체로 맑지만 구름 조금 있습니다. 자, 경상남도 역시 2,040건으로 53건 증가해 구름 조금 있지만 비교적 맑은 날씨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주도 지역입니다. 자, 310건으로 지난주보다 20건 증가해서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5월 둘째 주 전국 채용 현황은 3,000건 가량 늘어났습니다. 자, 이번 주는 긴 연휴가 지나고요. 채용시장이 다시 활발한 움직임 보이면서 비교적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채용 정보 꼼꼼히 확인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채용 기상도였습니다. 네, 진짜 미녀 MC이시네요. 네, 네, 날씨도 맑고요. 네, 날씨도 맑고요. 5월 둘째 주 한 주간의 취업 날씨 아주 잘 봤습니다. 어쨌든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이번 주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다음 주 뜨거워서 어떻게 몸을 가를 수가 없을 정도로 더 뜨거워지는 그런 날씨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TV 공개 채용 오늘도 우수한 기업의 채용 정보 꼼꼼하게 전해드려야죠. 이 유행을 선도하는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기업 오늘 출연합니다. 무한한 에너지와 열정으로 가득한 기업인데요. 네, 그렇군요. 이 얼굴 돼지 몸매 돼지 최신 뭐 유행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저와 뭐요, 네, 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닐까 네. 기대가 되는데요. 어쨌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참 본인 자랑 참 착각은 자유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 어떤 곳인지 그 현장을 직접 다녀왔는데요. 네.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김 씨를 닮았을까요? 모델센터 인터내셔널은 한국 패션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국내 최초의 전문 토털 패션 이벤트 기업입니다. 미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올바르게 전달하고자 1984년 출범한 이래 국내 패션쇼 산업의 세계화에 앞장서며 국내외 유수의 패션쇼와 컬렉션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기획, 연출부터 무대 디자인, 음악 조명과 모델 캐스팅, 마케팅, 홍보까지 전 분야에 걸친 진행으로 앙드레 김, 미치코 코시노, 리차드 차이, 도리정 등 국내외 유명 디자이너와 함께 2009 프레타포르테 부산 패션